안녕하세요. 구심입니다. 오늘은 파타야에서 숙소 구하기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파타야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아마도 저보다는 더 많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 보실 내용이 없을 겁니다.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파타야 생활을 해보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소개하기 위해 준비한 영상입니다. 따라서 저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경험인 만큼 제 경험이 정답이 아니라는 점은 미리 감안하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타야에서 장기 체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아마도 숙소 구하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숙소를 알아보는 것도 힘들지만 정작 숙소를 선택하고 나면 숙소에서 소소하게 발생하는 각종 공과금 금액이나 공과금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숙소 선택 시 염두해 두어야 할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 파타야에서 장기 체류할 숙소를 구할 때는 한국에서 에어비앤비나 예약 사이트를 통해 예약하지 않고 2-3일 정도 머물 수 있는 호텔을 예약하고 파타야로 옵니다. 파타야에 도착해서 호텔에 머물면서 천천히 돌아보고 그리고 몇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직접 숙소를 구하는데요. 만약 한국에서 사진이나 영상만 보고 예약했는데 실제 와서 보고 마음이 안 들면 많이 곤란하겠죠. 그래서 약간의 발품만 팔면 예약 사이트보다 좀 더 저렴하고 편하게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숙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숙소의 위치인데요. 아무리 시설이 좋고 가격이 저렴해도 숙소 주변 식당이나 편의점 등 부대 시설이 없고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동선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면 이동간의 불편함을 항상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동하기 편한 곳에서 먼저 숙소를 찾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웬만한 레지던스나 콘도는 풀 퍼니처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의 주방용품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사기가 용이하고요. 대신 밥솥은 없습니다. 밥솥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맨션이나 아파트는 침대와 응접 가구 세트, 그리고 TV나 에어컨 등 기본 구성은 되어 있지만 커피포트나 전자레인지도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방의 크기와 구조는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 다르므로 제가 직접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을 직접 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데파짓, 즉 보증금인데요. 한 달 정도 이용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데파짓으로 만 바트 정도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또는 1년 정도 계약을 할 경우에는 데파짓으로 두 달치 월세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두 달치에 한 달 임대료 포함 세 달치의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맨션이나 아파트는 데파짓 금액이 상당히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도 한 번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그리고 관리비인데요. 전기요금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금침해서 청구가 되는데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건물의 타입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내고 있는 어반 콘도는 최저가인 킬로와트당 6바트이고요. 다른 곳은 평균 킬로와트당 7에서 8바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비싼 곳은 10바트 하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숙소를 선택하실 때 전기요금을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숙소에 따라서 전기요금 청구서를 들고 편의점이나 PEA,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전수납사무실 같은 곳인데요. 등에 직접 납부하면 되고, 제가 지내고 있는 콘도는 매월 10일까지 세븐일레븐에 가서 납부하면 되는데 수납수수료가 10바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빅시안에 있는 PEA 사무실에 가서 직접 납부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맨션이나 아파트는 관리 사무실에서 직접 수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수도요금과 관리비는 금침에서 청구서 받으면 관리실에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거의 다 모든 곳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콘도나 레지던스나 뭐 아파트나 뭐 맨션이나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숙소를 선택하실 때 몇 가지 정도 고려하시고 좋은 숙소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